청아 씨 오셨으니까 또요 본격적인 요 메인 코너 요거 하나 하고 가야죠. 네. 게임 해야죠, 게임. 네. 자, 다 함께 외쳐 볼게요. 데니쇼의 공식 대결 코너. 우리막 겨루기! 청아 씨.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무엇을 겨루나요? 네. 겨루는 거. 저희 이제 자, 무기 네. 드세요. 아, 네. 네. 어, 뿅망치. 네, 무기를 드립니다. 저희 피볼 수도 있어요. 네. 진짜 이 겨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아, 네. 오, 장난 아닌데. 자, 헤드라인 퀴즈고요.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사 사진을 보고 빈칸의 단어를 맞히는 게임이고요. 아. 두 번째로는 뿅망치로 자신의 몸 혹시 또 머리를 살짝 조금씩 타격한 뒤 정답을 외치고 네, 발표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틀리면 때리는 게 아니고 때리고 네, 말하는 거예요? 청아, 그렇죠. 자, 청력. 아, 이렇게 청아 이렇게. 네, 그렇죠. 네. 하고 네,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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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상품은 청아가 좋아하는 할머니 입맛 음식 3종 세트. 아, 할머니 아, 입맛이에요? 아, 아니 언젠가부터 제가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거 아, 그건 나도 좋아하는 건데. 아, 요거 가운데 두고 시작할게요. 야, 이거 청아 씨 입맛 또 드시라고. 아, 자, 요거 이게 요금이다. 완전 그 예능 네. 프로그램에서 알려졌는데 네. 아 사실 작가님이 살짝의 스토리라인도 있긴 했는데 평생 할머니 입맛으로 근데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맞아요. 맛있긴 네. 해요. 자, 총 세 문제입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주시죠. 네. 아, 근데 이 고구마 이거 말랭이 너무 먹고 싶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 첫 번째니까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스파클링 청아, 헐 벗은 것 같아. 뭐뭐 벗어 던진 기분. 아, 청아. 이거 안다고 바로? 이 게임에 강하네요. 방탄복?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뭐지? 뭐뭐 벗어 던진 기분이잖아. 이게 딱 90% 맞췄어요. 보니까. 90% 맞아요. 90% 맞아. 방탄 맞아. 아, 청아. 방탄소년단 벗어 던진 기분. 방탄소년단 벗어 던진 청아, 기분! 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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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일까요? 청아! 땡땡땡! 이거 아니겠죠? 네. 네. 청아! 네. 방탄조끼! 은혁! 하지 마세요. 방탄조끼! 어? 자, 잠시만요. 뭐라고 하셨죠? 여기 놀이터 아니죠? 이건... 여기 놀이터 아니죠? 빨리 정확히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쪼끼라고 했어요. 쪼끼. 아까 쪼끼예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쪼끼가 쪼끼가 저는 아닌데. 저는 방탄 쪼끼요. 쪼끼요? 네. 쪼끼요. 지으시하는 거죠? 네. 방탄 쪼끼. 정아 씨는 전 쪼끼라고 했는데. 네. 쌍지씨 쪼끼라고 하셨어요. 정확해요. 아 근데 왜냐면 좀 봐드려야 되는 게 네. 외국에서 또 이렇게 그 조스 게이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 오케이. What? 그럼 가위바위보로. 왜? 네. 야,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끼 하실 거예요? 조끼 하실 거예요? 저 조끼 할게요. 오케이. 나 방탄 조끼. 맞나요? 야. 아, 이거 내가 가져가는 거였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방탄 조끼 벗어 던진 거 같다고. 오, 맞네, 정확히 맞췄네. 네. 아, 요번 그 뭐 쇼케이스? 네. 쇼케이스 때. 그러니까 최근 거라서 이게 다 기억을 했나 보다. 많이 찾아보시나 네. 보다. 자, 다음 문제. 제가 이 말 계속 반복해서 네. 써 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빠르게 다음 네. 문제 가겠습니다. 5번. 컴 온. 이거는 은혁 씨가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비비꼬였네.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알겠는데. 잠깐만. 나네나네나 야! 아 잠시만요 혹시 뭐냐? 그 CF 알아? 아 모르시겠지? 야 이거 몰라. 기회를 드리고 싶다 꼬였네 아 좀 느낌이 오나요 청아씨? 아니요 아니요 전혀 오나요? 네 이거는 은혁씨가 그러면 한번 가죠 네 진짜 토종 코리안의 느낌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네 정답 청아 비비 꼬였네 들쑥날쑥해 들 뭐라고요? 들쑥 들 들쑥날쑥해 캐 해 맞아 그래 들쑥날쑥해 네. 오케이 이게 그거예요 그 스쿠리바 옛날 아이스크림 스쿠리바 스쿠리바
것 같긴 했는데 그 저걸 지금 몰라가지고. 왜냐면 저 안무 포즈가 스크류바처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비 꼬여가지고. 어 근데 유연하시다. 나 이거 안 잘 안 돼 이거. 이렇게 되지? 와 스크류바처럼. 어. 자 마지막 네.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네. 49억 걸고 가겠습니다. 49억 점. 네. 마지막 문제 49억 점 걸고 가겠습니다. 네, 정화 씨가 좋아하는 럭키 7 주시죠. 포토타임서 뭐뭐뭐 한 표정. 아. 뭐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뭐뭐 한 표정. 아, 포토타임서. 저는 이 말을 잘 모르겠는데 그건가? 아... 그걸 얘기하는 건가? 아. 네 글자고요. 네 글자. 그래. 네. 극한이 커. 네. 네 글자고 두 글자 두 글자가 똑같아요. 어, 청아. 어? 어리둥절? 아니, 두 글자 아. 두 글자가 똑같아요. 네. 뾰롱뾰롱. 뭐라는 거야? 뾰롱뾰롱. 약간 이런 아, 초롱초 은혁. 초롱초롱. 아, 저거 무슨 그 뭐라고 그 막 저거를... 그 맞는 건가? 그 저게 그런 표정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 뭐냐 이거 우리가 어릴 때 그 귀엽게 막 키웠던 거 있잖아요 막 귀엽게 키웠던 거요? 그 쳇바퀴 계속 도는 은혁 삐약삐약한 표정? 아 아니 햄 아 햄찌 햄찌 아닌가? 청아 햄찌 햄찌? 햄찌 햄 어? 뭐야? 진짜요? 어 맞아요? 저런 게 있어? 햄찌 햄찌가 뭔데 햄스터 얘기하는 건가? 예 네. 아. 제가 햄찌 햄찌 같다고. 아 별명이 햄찌예요? 아니요 그거다 그거 약간 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 네, 어 햄찌 같다 이렇게 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아 햄찌? 이게 맞출 수가 없어. 아싸 49억. 아. 정화 씨가 총점 네. 50억 표로 1점으로. 네. 49억 1점으로. 야 요 할머니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어 이거 마지막 그래도 왜냐면 보니까 네. 본인 그 기사들을 좀 많이 찾아보시나 봐요. 아니요 안 찾아보는데 네. 상처받을까봐. 아 그래요? 근데 그 제가 아까 처음 거는 네. 했던 말이었어서 아, 네. 왠지 그래서. 그렇게 써주셨을 것 같고 네. MG는 진짜 틴트를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니, 난 저는 이게 줬어요. 무슨 주면 안 돼요? 줘도 돼요. 잘했어. 굿보이. 자, 아, 진짜 저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아, 또 청아 씨를 보내드려야 네. 될 것 같은 시간이 또 왔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아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 네. 네. 우리 고정 게스트로 된 오늘 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네, 네, 진짜. 네, 오늘 한 시간 어떠셨는지.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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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고요. 제가 네. 여기서 울다가 웃다가 맞아요. 엉덩이에 뿔만 자라서 네. 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우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별님들 너무 반가웠고 네. 3종 세트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네. 또 오랜만에 청아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우리 별님들 그리고 우리 별하랑님들 우리 너무 정말 좋은 선물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활동 계획 잠깐 또 살짝 들어볼까요? 네, 네 활동 네. 계획. 저는 앞으로 이제 베어 앤 레어 파트 2도 같이 준비하면서 네. 이제 음악 방송 드디어 내일부터 네. 하는데 아, 우리 네. 별아랑 3년 만에 너무 반가울 것 같고 네. 아, 이게 나갈 때쯤이면 이미 만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활동해서 여름 꽉꽉 채워서 활동할 테니까요. 네. 페스티벌이나 무대에서도 자주 만나요. 안녕.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청아 씨가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굉장히 시원한 곡이고요. 우리 네. 별아랑이 사랑하는 곡 네. Love Me Out Lou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그럼 데니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안 데니. Oh, 속 유일한 별빛은 너 하나.
If you love me, then scream and shout.